안녕하세요. 나경TV의 나경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플라이 스티치를 알려드릴게요. 플라이는 날다라는 뜻입니다. 레이지데이지 스티치의 끝을 벌려 Y형 또는 V형으로 수놓는 방법이거든요. Y와 V를 그려놓았습니다. Y의 왼쪽에서 시작을 해서 왼손으로 실을 살짝 잡아주고요. 오른쪽으로 바늘을 넣고 Y 중간 부분으로 바늘을 빼서 왼손을 놓고 잡아 당깁니다. 마무리는 Y를 만들어주세요. 플라이 스티치고요. V로 해도 플라이 스티치가 나옵니다. 똑같이 실을 잡고 오른쪽 V로 가서 V 밑에 중앙 잡고요. 잡아주는 길이를 짧게 하면 V가 나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이름은 Y스티치라고도 합니다. 주로 날아다니는 꽃을 표현하거나 짧은 나뭇가지, 가지들을 표현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주 간단한 스티치였습니다.